윌슨 파크 전매매물 바로 가시죠. 욕슨의 아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욕슨의 아들. 네, 아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이제까지 욕슨 관련된 콘도를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네. 그게 다 팔렸죠. 네. 100% 다 솔드가 됐는데 또 좋은. 네. 매물을 저희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슐리 리얼티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매물이죠? 이번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욕슨파크 이스트 단지에 있는 제2동 매물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욕슨파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00세대가 넘습니다. 큰 네네. 단지죠. 근데 왼쪽에서부터 해서 웨스트, 센트럴. 웨스트는 벌써 입주를 했고요. 작년도에 네. 입주를 했고 이제 센트럴이 남았죠. 센트럴이 네. 이제 뭐 곧 1, 2개월 내로 네. 입주를 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갖고 온 매물은 이스트라서 내년도 2022년 여름. 네. 네. 7월이나 8월에 입주 예정인 그런 유닛입니다. 네. 2베드 플러스 댄 매물입니다. 네, 사이즈가 지금 890 스퀘어핏이고요. 발코니를 뺀, 그죠? 네, 발코니를 제외한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되고요. 솔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83 스퀘어핏. 충분히 바베큐를 즐기시기에는 뭐 손색 없는 사이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합이 뭐 리버블 스페이스라고 973 스퀘어핏으로 이제 개발사가 네, 이렇게 네. 마케팅 했던 그런 매물이죠. 호수는 어떻게 되죠? 108호 유닛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오늘도 어김없이 오리지널 컨트랙트를 들고 네. 왔습니다. 2018년 이분이 언제 계약을 했냐면 2018년 7월 4일 네. 날 야, 한 3년 한 6개월 전에 네, 네. 계약을 하신 108호. 그 중국 분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또 유닛 번호 108. 그렇죠. 8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죠. 네. 선호하실 수 있죠.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리지널 프라이스는 50만 9,900불입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그때 당시 3년 전에 얼마나 하셨나요? 10% 디파짓을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새롭게 이 전매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매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9,900불 정도가 되겠죠. 네네. 필요한 디파짓은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가격은? 가격은 599,800불입니다. 빠밤. 아, 네. 뭐 더 이상. 옵션이나 색깔, 컬러 스킨은 어떻게 고르셨던가요? 바닥 같은 경우는 밝은 톤의 색깔로 하셨고요. 라미네이트 플로어로 다. 하셨고 추가로 돈을 내실 필요 없이 전부 다 카펫 없는 라미네이트 바닥입니다. 그리고 카운터탑 같은 경우에는 흰색 카운터탑 그리고 또 캐비넷은 글로시한 흰색 캐비넷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네. 그런 옵션으로 다 고르셨어요. 그래서 카펫트가 없는 전체가 다 마루이고 색깔도 이게 1층이다 보니까 네. 장점은 1층에 대한 장점은 이제 뭐 막 뛰어도 되잖아요. 그쵸. 아무도 밑에가 아무도 안 사니까 아이들이 네, 뛰기 너무 좋죠. 막 뛰어 해도 되고 막 뛰어 뛰어 해도 상관없는 네. 네, 그게 1층의 장점인데 네. 단점은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채광이 좀 어두울 그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밝은 톤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밝 다. 네. 캐비넷도 글로시한 또 모던하게 하얀색으로 가셔. 다 하얀네 그죠? 네. 역시 주차장이 두 개죠. 두 개죠. 네. 네. 번호가 벌써 나와 있죠? 네. 140번 그리고 188번입니다. 네. 그래서 P2에 위치해 있는데 188번 뒤에 역시 스토리지 락커. 네. 예, 있습니다. 가 들어가 있고 140번도 떨어져 있지만 또 파킹 두 번째 파킹이 있습니다. 둘 다 다행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멀지 않는 네, 멀지 위치에 않고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제일 중요한 플로어 플랜을 좀 저희가 네. 네, 한번 짚어드려 볼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90 스퀘어 피트가 리빙 스페이스인데 위드 코로나에서는 팬이나 플렉스가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소중하죠. 이게 지금 데스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베드룸이 붙어있긴 하지만 네. 아, 그래도 창문이 두 방이 다 창문이 있고요. 네, 그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컨셉으로 이제 부엌에서 바깥을 솔라리움을 쳐다볼 수 있는 늘 제가 좀 좋아하는 네네. 그런 플로어 플랜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마스터 베드룸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싱크가 두 개예요. 더블 싱크죠? 아 그렇죠. 네. 더블 싱크 안방 화장실에 껴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욕슨 관련된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드렸긴 하지만 네. 또 처음 보시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욕슨의 아들 제가 한번 배틀을 한번 제가 애슐리 리얼터님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욕슨의 장점이 몇몇 하나씩 한번 진짜 우리 이거 네. 서로 짜지 않았죠? 네네네 네. 전혀 준비하지 네.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먼저 하시죠. 뭐 어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기능인데요. 네.
화장실에 플로이팅이 된다는 거. 아, 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깨알 같은 이런 네, 또 네, 네. 어떤 저 기능이죠. 네, 네. 화장실에 바닥 난방이 들어온다. 네, 거. 맞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좀 이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벽걸이형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고 리빙룸에도 따로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흔한데 네. 여기서는 찾기 이제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특히 네. 저층 콘도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발코니에서 네. 물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물 청소는 어디든지 할 수는 있을 텐데 밖에서 으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하지 근데 않아도 된다는 거. 왜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솔라리움에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서 네. 바로 거기서 물을 끌어와서 네. 청소를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수구가 있고 네. 그 배수구 앞에 턱이 또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물이 밑으로 흘릴 수 흐르지 않죠. 네. 근데 이건 또 1층이라서 막 그냥 미친 듯이 해도 사실 또 사실 큰 의미는 없었네요. 네. 아이고. 또 쟤는 이제 파킹이 두 개라는 거. 다 모든 유닛이 파킹 두 개고 네. 그 파킹 나오면 또 네, 나와야 되지만 네. 그거 제가 말씀드려야 오케이. 될까요? 네, 네. 네. 가장 큰 장점은 파킹 네. 바로 뒤에 네. 스토리지가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플러스 스토리지 안에 그 전기 콘센트가 있어서 냉동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전기가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백인 캐네디언 분은 거기서 와 네. 이 뭐죠 그 홈디포에서 사실 툴 있잖아요. 막 나무 자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아마 하우스에서 다운사이징 네. 하셨나 봐요. 네. 아, 또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것도 좀 깨알 같은 기능일 수도 있는데 옷장 안에 금고가 있죠. 아 그렇네요. 네. 와 맞아요. 네. 이거 갖고 또 은행 가실 필요 없잖아요. 네. 네. 자기 이거 다 자기 집에 놓고 싹 돌리면 또. 네네네. 네. 또 빠밤 다른...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이라 하면 네. 5, 4, 3, 안 돼. 2, 1, 2, 아. 제가 이거 제가 생각하면 또 있는 거죠. 네, 네, 네. 아, 또 다른 장점은 이걸 까먹을 수가 없죠. 솔라리움의 창문이 아, 쫙 열렸다가 그렇죠. 쫙 닫을 수 있는. 예. 야, 역시 욕심의 아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뭐 까먹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또 있을까요? 아, 뭐 전 역시 멀었나 봅니다. 네, 아, 네. 우선 욕심 파크는 위치적으로 칼보스 바로 코앞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막 자기야 도착했어. 막 이 정도로 바로 앞에 들릴 정도로 아주 네, 바로 코앞이고 네. 또 하나는 네. 가스 스토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가스 스토브에 관리비가 포함이 돼요. 관리비에 또 네. 포함이고 그다음에 가스 바베큐 아울렛까지 뽑아낸 네. 그런 세심함. 네. 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네. 마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watching. Bye bye.